경기도 성남시가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혈세 투입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올해만 세 차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현도 소관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은 잦은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성남시 설명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 시의 권리도 보호하려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직무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면 변호사 도움을 받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부서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면 송무 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사 입회 비용은 시간당 20에서 30만 원, 한해 1000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응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사실상 혈세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심리 헬스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